디지털 사용과 다른 서비스의 그 해킹의 위험은 없는지, 또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해커의 정보를 알 수 없었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해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사실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는 건데, 그 프라이빗 키라는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PKI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지갑의 주소는 퍼블릭 키고요. 그리고 거래소나 아니면 개인들이 개인 지갑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이나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해서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해킹의 큰 문제는 이 프라이빗 키가 외부 해커한테 노출이 돼서, 노출이 되면 그 키를 가지고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걸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조회에서 얼마가 있다는 걸 알면 바로 다른 데로 외부에서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핫월렛하고 콜드 스토리지와 구분을 해서 대부분의 자산을 콜드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콜드 스토리지는 사실은 그 인터넷이 붙어있지 않은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핫월렛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거래소의 그 고객들이 언제든지 요청을, 그 송금에 대한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남겨두고 있는데, 해커들이 노리는 것은 그 핫월렛에 있는 실제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려고 노리고 있고요. 거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해킹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프라이빗 키가 노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 사실 블록체인의 메인넷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프라이빗 키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멀티시그라는 거는 시그네처를 나눠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 시그네처를 합쳐서 해야지만 그 트랜잭션이 형성이 되는, 거래가 되는 뭐 이런 방법으로 프로텍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이 커스토디언 서비스라고 해서 고객의 자산을 금융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도 금융기관에서 뭔가 그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서비스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문은 다른 거 있을까요? 해킹 이후에 해커의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대한 대처 방안? 지금 그게 사실은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KYC하고 AML이라고 해서, KYC는 이제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는, 물론 모든 그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서비스에서는 사실 KYC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그 거래소 지갑도 있지만 개인 지갑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을 통해서 소위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드 거래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내가 이메일만 입력을 하면 아무 정보 없이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는 해커들이 사실 그 옮기는 것들을 빨리빨리 옮겨서 나중에는 그
디바이스된 거래소에서 자기가 그 부분들을 다 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그 각국 정부도 지금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AML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지갑 주소에 대한 일종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들을 사실은 지금 많이 데이터베이스로 다 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개인 지갑을 생성을 하면 바로바로 또 새로운 게 또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각국의 그 지금 현재의 레귤레이션에 그 통합된 뭔가 서비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런 해커들이 나중에 탈취를 해서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그걸 다 커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암호화폐에 대한 AML도 커버가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는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레귤레이션 관련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불특정은 원래는 이 블록체인이 프라이버시를 사실 굉장히 중요시한 프로토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생활에 쓰이고자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레귤레이션을 통하면 모든 것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해킹 사고가 일어났어도 그걸 추적을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암호화폐 거래와 거래소가 들어오는 금융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건전한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도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도 2013년과 15년에 큰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등록제를 하면서 16개만 요건에 맞춰서 등록을 받았고, 아까 KYC나 AML 해킹 방위 시설을 갖춘 그래서만 등록을 받다 보니까 16개만 등록을 받아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무조건 이용 하다 보니까 그래서를 전자상거래 회사로 규정하다 보니까 뭐 지방은 한 60, 70개 정도의 거래소가 날리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AML 조사가 50%밖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있는 한국 금융의 융합학회와 몇몇 그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거래소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규제가 필요해서 그래서 발전망을 조만간에 발표해서 입법하거나 가이드라인 만들거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혹시 저 한 번만 더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예, 제 앞에 있는 분만 한 번만 더 듣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청년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재환입니다. 이번 글로벌 리딩스 포럼의 핵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의 키워드가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정의할 때는 해킹을 막는 기술, 분산 원점, 원장,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 저희 회사는 그 테란 밸리에 있는데, 테란으로 보면 2000년대에 그 인터넷 다크 열풍이 있던 시기와 지금 블록체인 회사들이, 크립토 회사들이 테헤라노에 어떻게 보면 옷만 바꿔 입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보이고 또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너무나 모호하고 여기에 대한 빠름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알렉스 탭스콧 이분께 질문하고 싶고 다른 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블록체인 레볼루션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 10년 뒤에는 이 그 블록체인 관련한 것이 이 전망이 어떻고 미래에 대한 전망 예측을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듣고자 합니다.
first point about it being an invisible technology, that's very true. You know, Eric Schmidt, the former CEO of Google, said in Davos 2 years ago that the internet is going to disappear. And what he meant by that was that technology is so ever-present in our lives that we will cease to notice it is around us. And I think if you look at the technologies in the sector of digital news like blockchain, it won't be as obvious that you're interacting with them as it was with the internet 20 years ago. So the first days of the internet, you had to log on to the internet, you had to access a web browser. And that's not going to be the case anymore. It's going to be integrated into everything that we do. The second part of your comment about whether or not these companies will succeed or fail, or if it looks like the dot-com era, I think with every big shift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there are going to b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excitement, and there's going to be a lot of exuberance. And for every company or project that succeeds, there will be many more that don't. Google, you know, was the 25th search engine when it was released, and it obviously became the dominant one.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 innovation that comes out of that isn't going to be meaningful. And if you look at, you know, what's come about from the first era of the internet, there's far more value today than there was even top of the bubble. So these things do take time. And then the third point is what things will look like 10 years from now. You know, I always say the future is not something to be predicted. It's something to be achieved. And Korea, Seoul particularly, is at the forefront in many ways of the second era of the internet. During the first era of the internet, most of the value was captured by Silicon Valley in the United States. And if you look at the world today, it's a much different place. Technology is much more evenly distributed, capital is much more evenly distributed, and talent is much more evenly distributed. And in order for any one place to become a global leader, you need to have a few things. You don't need just, you know, good quality people, the rule of law, a healthy VC industry, and an entrepreneurial spirit. You also need good regulations. You need progressive government policy. And you need, for big institutions, big companies, and other existing players to embrace innovation. So that's what I certainly hope for. If you were to ask me in 10 years' time what things are going to look like, I think that in order for the blockchain revolution to happen, we're going to need all stakeholders to come together. I like to say that blockchain is a team sport, and that means that everyone's got to be you know, working towards the same goal.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월드그램 보는 발표 자료 보면은 10년 후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빅체인으로 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유진문명이 전환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고 세계 GDP의 약 10에서 20% 정도가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될 거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한 번 더 자리를 유지하자고 열심히 빅체인 위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과 토론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O and all the panelists. Thank you.